다리털을 제모를 했던 게 저 이제 해외 투어를 돌 때 콘서트를 하는데 그 당시 레이디 가가 씨 수염 관리만 해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게. 보면은 제모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하죠. 미국 남자들이 쉐이빙 아니면 이런 거 안 해요. 털 있으면 멋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수염도 수염은 없고. 이렇게 네, 수염 잘 안 나죠. 네, 저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탈모. 탈모 샴푸라 이런 두피 관리. 재밌는 얘기 할까요? 타투 미루어 버리고 문신하는 거예요? 아니 털은 그대로 그 위에다가. 다리털을 제모를 했던 게 저 이제 해외 투어를 돌 때 콘서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 레이디 가가 씨 분장을 제가 하고 무대를 했었어요, 콘서트 때. 근데 콘서트 때 형도 아시겠지만 옷을 엄청 빨리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아입을 때마다 그때 복장 이제 스타킹이 있고 근데 다리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갈아입을 때 그 스타킹에 다리털이 끼면 진짜 아파. 너무 아프고 막 벗겨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랑 이제 또 그때 그 당시 비욘세 분장을 했던 신동이랑 우리 이특이랑 이제 가서 제모를 한번 싹 했죠. 저야 뭐 공연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제모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하죠. 다른 나라는 어때요? 국제 안에 분들의 나라는? 터키는 털이 많은 남자가 네, 좋아요. 인기 많고 그래서 수염 관리만 해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게. 근데 털 뽑거나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여자들도 털 있는 남자를 좋아해서 대부분. 아니 그리고 지금 니다가 털 있는 남자였을 때 뒤에서 샬린이 싸움질하면서 오! 이랬는데 샬린 왜 털 있는 남자 왜요? 미국 남자들이 쉐이빙 아니면 이런 거 안 해요. 털 있으면 멋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미국도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다 진짜. 그럼 샬린 솔로몬은 털이 있어요. 저희는 이탈리아는 유행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 털 많아요. 그러면 털 많다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털 밀고 그러면 다들 밀어요. 똑같아요. 유행 타는 거. 유행 타는 거. 희철 씨는 수염 쪽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전 수염도 수염은 없고. 이렇게 네, 수염 잘 안 나죠. 네, 저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탈모. 탈모 샴푸라 이런 두피 관리. 이 두피. 머리? 왜냐면 제가 옛날에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그러면 염색약을 두 통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오빠 왜요? 염색약이 이제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그러면 너무 슬퍼진다. 어떡하지? 재밌는 얘기 할까요? 다음 남편분은 또 어떤 뷰티에 또 신경 썼는지 한번 네. 볼게요. 민구 씨? 뭐하러 가요? 민구입니다. 김민구 별로 안 무슨 무슨 느낌? 안식 없어요. 아파서 뭐. 지난번에? 진짜 뭐 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긴장돼요. 네. 어머 상담받네. 네. 뭐 요새 좀 달라진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눈썹 네. 트렌드를 물어보신 건가요? 네네. 눈썹. 오빠도 했잖아 눈썹 문신. 나 했어. 프랑스에도 이렇게 남자들도 눈썹 문신 받나? 보통 눈썹 안 해요. 그 메이크업 타투 안 해요. 보통 여자들 가끔 해요. 하지만 남자들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프랑스에서 남자들 속눈썹 엄청 많아요. 눈썹이 원래 네, 많으니까.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털 빼요. 오히려 하지만 털을 빼는 거야? 네네. 아니면 안 걸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요. 또 달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투 미루어 버리고 문신하는 거예요? 아니 털은 그대로 그 위에다가.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유행이에요. 디자인을 위한 정리를 살짝 할게요. 안 아파요? 디자인만 그래. 일단 그리는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벌써? 되게 금방이구나. 친하게 됐네요. 또 멋있다. 이거 나요. 짱구 아니야? 짱구? 짱구 같아요.
저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오. 여기 봐봐. 눈 감아. 다시. 열어. 감아. 열어.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대칭이 맞지? 어. 아, 잘 됐네. 딱 그지, 비대칭도 교정하고. 오케이. 잘했어. 야. 근데 예전 같으면 남편한테 문신하라 그러면 되게 용기도 못 냈을걸요? 상상도 못했죠. 왜냐면 그죠? 이제 우리 옛날에 어머님 세대 그 눈썹 문신이 기억나서 맞아, 맞아. 아우 나는 이 파랗게 이렇게 지워지는 게 국제 아내분들 남편 눈썹 문신한 분들 혹시 네, 있을까요? 제 남편 네 1년. 됐어요. 서울면도 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남편 문신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아이브로우 펜이 풀 때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남편이 원래 쓰는 거예요. 진짜 문신 거기 가기를 좀 추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그러면 국제 아내분들 지금 나라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미남형인 거예요? 어때요? 한국 배우로 각자 나라에서 얘기하면 뭐 터키에서 김태우 씨. 사랑비가 내려와. 김태우? 가수? 저희는 너무 마른 것보다 새해도 나와도 괜찮아요. 털이 일단은 수염이 좀 있고. 네. 우리 루미코 형수님은 네. 일본에서는? 차은우 씨. 차은우 씨는 차은우 어느 씨. 나라를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아니, 별 말씀을요. 내 이상형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남이라고 하면은 완전. 네. 차은우 씨. 사실은 한국 연예인들이 거의 다 잘생겼다. 하지만 근데 미국 남자들이 이병헌 씨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 잘 나왔고 맞아, 맞아. 인기 CIA죠. 많으니까. 근데 이병헌 씨가 잘생긴 것 같아. 러시아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남자가 원순이보다 조금만 잘생겨야 된대요. 아,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기면 안 돼. 남자가 나름 매력 보여줘야 돼요. 누구? 한국에서는 마전석. 아! 이게 완벽한 러시아 스타일. 왜냐? 러시아에서 불곰국이잖아요. 그래서 불... 그래서... 아~ 그래서 불곰처럼 약간 근육 많고 힘 진짜 세요. 제가 실제로 만나봤는데 우리 같이 오빠랑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먹하고 사진 찍었는데 마전석 씨 주먹이 저보다 10배로 커요. 엄청 큰 사람이라서 굉장히 인기 많을 거예요, 러시아 가면.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마동석 형도 화장품 광고 찍었어요. 뷰티에 관심 있는 남자. 반전도 있고. 일개 사연은 제 생각에는 오지호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지호 형 수염 진짜 멋있게 나잖아요. 수염 좀 나면 되게 멋있고 근육 좀 있고. 근육 있고 키 크고 비율 완전 좋아 진짜. 유럽 남부 남자 같아요 사실. 생긴 거. 네. 근데. 저는 좀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좀 다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아, 기술전. 왜 물어봐요? 그 자, 근육을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희철 씨 어느 구석이 이렇게 계속 모든 구석이 구석구석이. 네.